We can't see that much of it, but it doesn't look like just a little friendly neighborhood truck. It looks kind of badass. What sort of semi is this? So this is a heavy-duty, long-range semi-truck. So it's like the highest weight capability and with long range. So essentially it's meant to alleviate the heavy-duty trucking loads. 14년 전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회사를 이끌어나갈 첫 번째 마스터 플랜을 발표했고 2016년 7월에 첫 번째 마스터 플랜의 마지막 완성 단계에 와 있다면서 새로운 두 번째 마스터 플랜을 발표했죠. 그러면서 몇 가지 로드맵을 제시했는데 그 중에 공학자들이 눈여겨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세마이라는 대형 전기 트럭입니다. 무거운 짐을 싣고 장거리를 달려야 하는 대형 트럭을 과연 전기차로 만드는 것이 이론적으로 말이 되는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에 대해 많은 공학자들이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에 한 번 완충으로 500km 정도를 달릴 수 있는 모델과 1000km 정도를 달릴 수 있는 모델에 대한 사전 계약이 시작되었습니다. 공개된 스펙을 보면 차의 총 중량은 36톤이고 최대 화물량을 다 채워넣고서도 제로백이 무려 20초로 엄청난 힘을 발휘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원래 출시 예정일이었던 2019년에서 2020년으로 1년이 늦춰지고 최근 또 한 번 2021년으로 생산이 늦춰지면서 사람들의 의구심은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플랜에서 발표했던 고성능 차를 만들어서 팔고 그 돈으로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운 차를 만들고 태양열 에너지로까지 사업을 확장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차근차근 이루어나간 일론 머스크의 엄청난 실천력과 이 사업적 감각을 본다면 충분히 가능하게 만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몇몇 공학자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성공적으로 전기차를 만들어낸 테슬라의 새로운 계획에 의구심을 갖는 걸까요? ACS 에너지 레럴스에 게재된 현실적인 전기 대형 트럭을 만들기 위한 차세대 배터리가 갖춰야 할 성능 분석이라는 논문을 보면 가장 주된 문제는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라고 말합니다. 현재 트럭에 쓰이는 디젤은 1kg의 무게로 45메가줄 정도의 힘을 내는 반면 리튬이온 배터리는 1메가줄 미만의 힘밖에 내지 못합니다. 무려 45배나 차이가 나죠. 전기 모터에 비해 현저히 낮은 디젤 엔진의 40% 정도 되는 효율을 고려한다고 해도 디젤은 45메가줄 중 18메가줄 정도가 실제 주행에 쓰이고 효율이 90%가 넘는 전기 모터는 넉넉 잡아 1메가줄이 다 주행에 쓰인다 하더라도 18배의 차이가 납니다. 이런 차이는 단지 대형 트럭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석유 에너지에서 전기 에너지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주된 문제 중 하나죠. 이 논문에서는 실제로 전기 트럭이 일반 도로에서 주행할 때의 상황을 가정하고 공기 저항, 마찰력, 도로의 기울기, 관성력을 고려해서 수학적 계산으로 주행에 필요한 배터리의 총량을 계산했습니다. 저자는 주행 거리를 대략 500km, 1000km, 1500km로 나눠서 시뮬레이션을 해보았는데 테슬라 모델 S에 쓰이는 파나소닉 배터리를 쓸 경우 500km를 주행할 수 있는 모델에는 8톤 정도의 배터리가 필요하고 1000km 모델에는 16톤, 1500km 모델에는 24.5톤의 배터리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1000km 이상을 달릴 수 있는 모델은 배터리의 무게만 트럭 한 대 이상의 무게가 나가게 됩니다. 배터리를 탑재하는 데만 엄청난 무게가 나가게 되는 거죠. 적어도 6톤이 나가는 차체까지 생각을 하면 각 거리당 차체 총 무게는 14톤, 22톤, 30톤입니다. 한국의 대형 트럭의 총 중량 제한이 40톤인 걸 고려하면 1000km 이상을 달릴 수 있는 모델을 만든다고 할 경우 실을 수 있는 화물은 18톤, 그리고 1500km의 경우에는 10톤으로 차량의 무게가 화물의 무게보다 더 나가게 되어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제한이 36톤으로 한국보다 조금 더 낮아서 1000km에는 14톤, 1500km에는 6톤밖에 화물을 적재하지 못하다 보니 1000km 이상을 달리는 모델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한계를 일론 머스크도 이미 알고 1000km 이상을 달릴 수 있는 모델은 사전 계약에서 공개하지 않은 것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땅이 작은 나라의 경우에는 서울 부산 거리가 320km인 것을 고려한다면 500km를 달릴 수 있는 모델은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다고 볼 수는 있죠. 물론 현재 연료 탱크 용량이 600리터 정도 되는 대형 트럭의 경우 최소 1000km의 주행이 가능하고 25톤 이상의 화물을 적재할 수 있다는 점을 본다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땅이 넓다 보니까 1000km 이상을 달리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이런 주행거리만 보더라도 오히려 테슬라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기차에 배터리를 많이 넣어서 주행거리를 늘리겠다는 생각은 배터리의 낮은 에너지 밀도 때문에 공간만 차지할 뿐 한계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논문의 저자는 이러한 계산이 운전자가 최적의 연비로 운전을 하고 전기차 브레이크의 회전 제동률이 완벽에 가깝다는 가정하에 최상의 시나리오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현실에서는 더욱 많은 무게의 배터리가 필요할 것이라는 걸 의미하죠.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는 전 영상에서 소개했던 그래핀 배터리와 같은 새로운 배터리 개발에 힘을 쓰고 있고, 이 논문의 저자도 새로운 고성능 배터리가 개발된다면 적재 가능한 용량이 최대 3배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36톤으로 정해져 있는 대형 트럭의 총 중량 제한을 더 높일 수 있게 법이 개정되도록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행거리에 제한이 있더라도 적재 용량의 한계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인 거죠. 수소차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다른 영상에서 다루겠지만 현대자동차와 같은 몇몇 회사들이 수소차 개발에 집중하는 이유가 바로 수소가 갖는 엄청난 에너지 밀도 때문입니다. 석유나 디젤에 비해 무게당 3배까지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고, 현재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서는 100배 이상의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개인적으로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한 회사의 연구원이자 공학자로서 섣부르게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싫어합니다. 하지만 극복해 나가야 할 한계를 아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이 논문도 그런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모두가 의구심을 가지면서 안 될 거라고 말하는 순간에도 자기 자신만을 믿으며 많은 것을 이루었던 일론 머스크, 이번에도 자신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지 않을까요? 세계 최고의 전기차 회사가 이름을 따서 만들었고, 전자기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니콜라 테슬라는 이런 말을 했죠. 과학자는 즉각적인 결과를 목표로 삼지 않는다. 자신의 진보된 아이디어가 바로 사용될 것이라 기대하지도 않는다. 그 업적은 미래를 위해 씨를 뿌리는 농부의 것과 같다라고 말이죠. 일론 머스크가 새롭게 도전하는 많은 것들 중에 한 조각인 전기 트럭 또한 성공 여부를 떠나 전기차 시장에 또 하나의 획을 그을 것이라는 것만큼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